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지어진 제주 월드컵 경기장이 연간 운영 적자가 수억 원에 달하면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운영을 맡고 있는 서귀포시 재정에도 큰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앞바다의 수려한 풍광을 배경으로 들어선 제주 월드컵 경기장. 천여억 원을 들여 제주 특유의 지형인 오름과 그물 모양을 형상화해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손꼽힙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내실은 제대로 된 입주업체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멀티플렉스 6개관을 운영 중인 영화관은 서귀포시 유일의 영화관으로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을 채우는 몇안 되는 입주업체입니다. 하지만 물놀이 시설과 박물관 등 다른 입주업체들은 다른 유사한 관광지가 생겨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폐업하거나 시설 정비 중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르는 대규모 사무실과 공간들이 전지 훈련팀들을 위한 연습 장소나 사회단체 사무실로 임대 중입니다. 이 때문에 동계훈련 시즌이 지나면 대부분 공간이 텅 비어 있어 경기장 주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 월드컵 경기장 운영을 맡고 있는 서귀포시 재정에도 큰 골칫거리입니다. 지난해에만 시설 유지 등 경기장 운영에 쓰인 예산은 8억 8천여만 원. 하지만 임대료 등 수입은 2억 4천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체납된 건이 있는데 그것도 올해 내로 다 완납을 받기로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매년 수억 원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장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